그냥 하는 거죠. 그냥? 네. 없어도? 네. 없어도 없는 대로? 네, 없는 대로. 그럼요, 즐기면 되니까. 네. 뭐 굳이 뭐 적자는 안 들어도 네. 그 책임은 어차피 그 돈은 명규 형이 네. 알아서 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. 네, 저는 신경 쓸 거 없어요. 명규 형이 다 알아서. 다 알아서? 네, 뒤에서 맨날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내 돈 하면서. 아, 그럼 현재 몇 회까지 진행이 돼 있죠?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인천 노크에서 이제 19회를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. 19회? 7월 27일 날은 또 라켓누룩스라는 잠실 신천에 있는 클럽에서 20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인천 노크에서 보니까 포스터를 보니까는 디어는 빠졌어요? 네. 그 이유가 뭐죠? 급하게 공연을 잡은 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. 그런데 저희 멤버들 중 한 분께서 그때 또 이제 큰 건의 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. 누가요? 그 얘기를 해. 누가요? 이도현 씨라고. 뭐 큰 게 어느 정도 큰 건인가요? 행사 공연 같은 게 크게 음향 엔지니어 쪽 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일이 갑자기 행사가 잡혀가지고 미안하다고 저희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냥 돈 벌으시라고 다음에 술 한잔 거하게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저희는 가감하게 빠지고 다른 팀 세팅해가지고 4월 13일 날 공연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기획을 하다 보면은 뭐 대감비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 D1의 리더인 박명규 씨가 다 네 벌써 다 치렀습니다.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그냥 마이너스를 감수를 했어요. 그냥 그냥 대감비 다 냈습니다. 그리고 밴드들 와가지고 공연하게 되면 그 밴드 출연료 다 지급합니다. 개인당 출연료는 얼마나 내죠? 그때그때 다른가요? 네. 인원수에 따라서. 그래서 인원수. 그냥 너희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냐?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없습니다. 뭐 10명 이상 데리고 오겠습니다. 근데 10명 이상 데리고 오겠습니다. 라고 했던 팀들 중에 데리고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. 그만큼 좀 열악한 것 같아요. 아니 사람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좀 즐겁게 하면 안 되나요? 편하게? 잔소리 안 듣고? 그렇죠.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가요? 오정희 씨 어떻게 생각하시죠? 그냥 하는 거죠. 그냥? 네. 없어도? 네. 없어도 없는 네. 대로? 네, 없는 그럼요. 즐기면 되니까. 네. 뭐 굳이 뭐 네. 적자가 나더라도 네. 그 책임은 어차피 그 돈은 명규 형이 알아서 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. 저는 신경 쓸 거 없어요. 명규 형이 다 알아서. 다 알아서? 네. 뒤에서 맨날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아이고? 아이고 내 돈 하면서. 아 그래요? 그럼요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근데 너무 대한민국 현실이 대관료 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래요. 만약에 공연을 했어요. 학예가 아니잖아요. 자기 앨범을 내면서 열심히 했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냥 공연한 팀 보면 차비라도 줘야 되는데 뭐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담배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대관료 내기가 급급해요. 솔직히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쉽지 않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락밴드 비즈니스잖아요. 네. 돈이 들어가면 비즈니스니까 그 다음에 락앤더룩스? 네. 잠실에서네요. 네, 그때는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락앤더룩스가 10주년이에요. 생긴 지가 10년째가 되는 거고 락구판이 20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연이 한 7시에 시작이에요. 그러면 6시에 디너쇼처럼 음식을 다 깔 거예요. 그래서 밴드들도
관객들도 그냥 맥주랑 뭐 피자나 뭐 이런 걸 먹으면서 공연을 보는 거고, 자기 차례가 됐으면 먹다가 그냥 올라가서 공연하고 내려오고, 좀 이런 식으로 좀 즐기자라는 생각을 한번,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먹고 즐기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. 1인당 회비는 얼마인가요? 아, 인당 2만원씩 걷기로 했습니다. 그거 갖고 어떻게 맥주랑 뭐 이제 피자가 해결이 되나요?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더 나오게 될 것이고. 맥주, 소주 사오면 돼요. 소주? 소주 먹으면서. 거기 소주 파나요? 안 팔죠. 네, 욱수형이 사올 거예요. 아, 욱수형이? 네. 병당 5,000원씩? 네. 5,000원씩이면 먹을만 하네요, 여기서. 네. 제가 알기로는, 뭐 어차피 뭐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,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명규 씨가 락현대 욱수에선 절대 공연 안 한다는데, 이번에 또 어떻게 하게 됐네요? 아니, 왜냐면, 제가.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. 제가 듣기에는. 아, 왜 그러면 12월 16일 날 작년이었어요. 그때 오셔서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. 아, 근데 그 형이 술을 한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공연을 할 때 인이어를 껴요. 근데 인이어에서 갑자기 기타 소리만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뺐어요. 빼고 모니터 앰프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기타 소리만 들리더라고요.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딴 세상으로 가서 제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공연 끝나고 나서 형 왜 그랬냐. 우리가 공연을 할 때는 좀 이거 좀 엔지니어 좀 만져주고 하셔야지. 그래서 좀 조금 트러블은 있었었는데,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. 또 그 형 때문에 제가 17년도에 처음 라쿠판에 거기서 시작을 했었고 시발점이 됐었고,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저도. 그래서 그냥 10주년 됐으니까, 그리고 또 라쿠판도 20회 공연이 되니까 거기서 또 웃으면서 공연을 할 예정. 그 영상 남아있죠? 그거 다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. 아니, 중간에 올려요. 그 영상 궁금하신가요? 네, 궁금해요. 안 됩니다. 그거 제가 모든 곳에다가 다 전화해가지고 다 삭제하라고. 나 정말 충격이었습니다. 그거는 판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, 저희가 거래를 해야겠습니다. 업로드 안 한 대신 저희한테. 경매 들어가겠습니다. 얼마를 이제 우리 후원금을 주실지 좋은 생각이네요. 감사합니다. 우정희 씨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랐어. 아니, 30초만 올려요. 연주 장면만 올려주세요. 어떻게 풀었습니까? 라켄네룩스 사장님이랑? 전화해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해서, 형, 제가 너무 그때 흥분을 해가지고 좀 막말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요. 그리고 다음에 또 라켄노룩스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형 우리 공연할 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 보시거나 아니면 뭐 담배 피러 가신다고 밖에 나가시거나 자리 비우시지 마시고 그냥 좀 최선을 좀 다해주세요. 그러면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. 그 라켄노룩스 대관비가 얼마죠? 금액 얘기. 네, 금액. 그 공연하는 거? 거기서 40만원. 근데 그 공간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냥 4인조가 일렉 기타, 일렉 베이스 기타, 드럼, 보컬이 하기에 딱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공간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그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면은 이제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는? 좀 정리가 안 된? 근데 디어는 되게 4인조로 좋은 시스템이었거든요. 그때, 네. 당시 제가 봤을 때는. 네.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? 네. 네. 맞습니까? 네, 아, 본인의 생각도 좀 얘기해 주시죠.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? 우수 형이 잘못했네요? 네. 아니,